여기에 제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. 유튜브 주소 나오니까 요거를 카피하셔서 복사해서 여러분들 그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치시면 아, 제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 채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. 그러려면 요제 홈페이지 주소를 아셔야 되겠죠? 요 홈페이지 주소에서 요거를 카피하시면 된다고 했어요. 주소를. 자, 제 홈페이지 주소는 쉽습니다. TBEA, The Best English Academy의 이니셜 약자입니다. TBEA.modu, M-O-D-E-O-O, modu.at. 요거 치시거나 또는 주소가 두 개인데요. TBEA 뒤에다가 유튜브라고도 쳐서 됩니다. 유튜브. 이렇게. TBEA, 유튜브. modu.at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제 홈페이지 두 번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. 여기서 맨 위에 The Best English Academy 유튜브 구독하기 이렇게 이걸 눌러셔도 바로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고요. 아, 아까 그 유튜브라는 단어를 안 치고 tbea.modu.at 요 홈페이지에서 저 홈페이지 첫 번째 홈페이지에서 그냥 밑으로 쭉 내려 아까 요거 카피하셨죠? 요 유튜브 카피하셔서 요 유튜브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들어오셔도 된다는데 카피 안 하시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나와요. 요거를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. 오늘 그냥 클릭만 하면 해서 요것만 클릭을 하면 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냥 클릭만 하셔도 그게 더 나으실 겁니다. 밑으로 좀 내려서 아까 여기 밑으로 내려서 아까 요거였었죠? 밑으로 내려서 요것만 클릭을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들어와서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구독, 구독. 아마 여러분들 요건 제가 들어왔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들어오면 여기서 구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구독. 구독을 꼭 클릭을 하시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또는 제 밴드에 들어오셔도 됩니다. 밴드가 밴드 여기 나오죠. 제 밴드가 역시 홈페이지 중에 하나, 세 번째 홈페이지는 밴드인데요. 자, 밴드가 많은데 그다음에 요게 제 이메일 어드레스니까 제 이메일 주소니까 여기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시면 여러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밴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밴드를 상당히 많이 좀 만들어 놔서요. 그 중에서 그뭐 베이직 잉글리시라고 돼 있는 밴드로 뭐 이게 전부 제가 밴드 만들어 놓은 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뭐 베이직 잉글리시 밴드라든지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잉글리시 밴드가 있어요.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잉글리시 밴드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. band.us 백슬래시하고 다시 band 백슬래시하고 숫자로 6887737806888 요것이 제 밴드 주소입니다. 요거를 여러분들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다가 입력하시면 이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은 위에서 세 번째네요. 여기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 역시 유튜브로 들어오십니다. 바로 그걸 클릭하셔도 되고요. 또는 아까 그 밴드에서 들어왔죠? 그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질문 이런 거를 여기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카카오 아이디가 doing best 2007, doing best 2007이에요.
2007입니다. Doing Best 2007. 그게 제 아이디니까 Doing, Do에다가 ing 붙어서요. Best, BEST. Doing Best, Doing Best 2007이 제 아이디니까 제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제 아이디를 찾아서 저한테 카카오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제 비디오를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뭐, 댓글도 달아주시고, 또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, 가장 중요한 거는, 구독, 서브스크라이브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서브스크라이브를 꼭 눌러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